한국 문화 관광 해설사 최정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저희들 천년 석지를 활용해서 만든 친환경적인 테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연꽃 테마 공원입니다. 지금 바로 이 뒤편에 있는 홍련은 아라 홍련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함안군에 세 군데의 사적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산산성이라는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 사적지에서 2009년도에 발굴 과정에서 연시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연시가 수습이 되었는데 지질자원연구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니까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연대에서 700에서 680년 연대를 오가는 연시들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발화가 될 것인가 저희들도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알, 그 다음 함안박물관에서 몇 알 해가지고 칭종을 시켜서 발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발굴이 되어 나왔던 씨앗이 2010년도에 꽃이 피는 아주 큰 경사가 함안군에 일어났습니다. 함안군에서는 고려시대 불화 속에 들어있는 연꽃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저희 아라 연꽃 테마 공원의 최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련아, 아라 홍련아, 때마다 이맘때가 되면 너를 만나는구나. 불화 속에서 나온 너의 고운 자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이 주는 에너지, 연이 주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고려시대 불화 속의 연꽃을 실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너의 자태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자태를 다시금 가다듬게 되는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꽃이란다. 홍련아, 아라 홍련아, 땅속에서 700년 세월을 외롭게 지내고 이제는 지상에 피어나서 외롭지 않을 거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너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 작가분들이 너의 자태를 사진에 담기 위해서 오시고 너를 만나러 오니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Thank you.
부산에서 온 김영희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 하만 연꽃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오늘 모처럼 나와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친구는 야 어때? 나도 기분이 좋아. 니는 어때? 나는 행복해. 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구경하러 오셔가지고 한번 마음도 즐겁게 기분도 즐겁게 한번 오십시오. 하만 연꽃 화이팅! 화이팅!